식당 사실 그런데 뭘 누굴 물어봐 이게 무대야 공연을 하는 곳이 이게 토크쇼 하는 게 아니야 아니라 형 이렇게 보고 이렇게 관객분들도 기분이 이렇게 잘 되셨을 때는 원래 이렇게 무대 위에서 서로 좋아하는 여자를 물어보는 게 어쨌든 거의 예의야 예의 이게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몰라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근데 마지막에 네. 네 어쨌든 아무튼 형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?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노래로 말씀드릴게요 제발 그냥 희망삼아 큰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다 아주 장안의 화제인 권진섭의 희망상이란 노래라고 정말 멋진 노래 아 그래 어떻게 그렇게 남성 중심적인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프로젝트 무대에서 단거리가 풀어지길 수가 있어요 어? 이 노래는 내가 만든 거래가 절대로 절대로 아니야 이 노래는 누구신이 만든 거래 누구신은 여자야 했었는지 그건 너무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형이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노래 가사를 갖다가 아무 데서나 막 끌어들게 하는 거지 나는 이 노래 멜로디 오직 멜로디만 좋았을 뿐이야 이 노래 가사 보면 신나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 가사만 해도 밥 먹으면 배가 넣었어 저도 곱땡치고 밥 먹었는데 너도 없이 숨겨 나도 뭐라고 형 껍질 폭탄 터진 소리 뭐 밥 먹으면 배 이렇게 많이 싸고 나면서 어떻게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욕할 수가 처음에는 네가 한 줄이야 날 공격 많으니까 나는 네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피하냐고 한마디 하면 이렇게 피해가고 어떻게든 변명을 해서 이 공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네 그 우정어리 영혼의 조언이 나의 마음 깊숙이 한곳으로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날 변화시켰어 과거에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 과거에 나는 과연 어떠한 성격을 했었던가 그저 멜로디만 좋다면 가사는 어떻게든 아무것도 못 찾아가지도 않고 불러서 해드립니다 아니 그런 버블리스트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저도 사회적으로 올바르고 실세에 걸맞는 그런 가사로 바꾸기로 남자